안녕하세요. 기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의.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죠. 28일. 어제 제가 오늘 그 면접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확인해 보니까 오늘이 아니라 26일이었네요. 이미 면접이 끝났어요. 아, 제가 면접 보는 친구들은 지난주에 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정확히 뭐 언제다라는 걸 기억을 못해서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곧 제주항공도 면접이 시작이 되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가 블로그에 면접 관련된 글을 써놓은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베벨기어를 설명 드릴게요. Bevel gear are used to change the plane of rotation so that a shaft turning horizontally can make a vertical shaft rotate. 자, 베벨 기어라는 게 있습니다. 베벨 기어라는 게 있는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Used to change the plane of rotation. 이게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게 마땅히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이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면이라고 할 수도 없고, 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그래서 어느 게좀더 정확한가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플레인, 그러면 여기서는 각이라고 계산하는, 해석하는 게 조금 더좀 가깝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회전축이 하나 있을 때, 그 회전축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plane of rotation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이건 뭐 회전면도 아니고 그렇게 회전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shaft turning horizontally 즉 수평으로 회전하고 있는 축이 can make a vertical shaft rotate 즉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평으로 회전하고 있는 축을 수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평을 1차원 vertical까지 같이 있는 걸 2차원 뭐 이렇게 계산하면 이 플레인을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게 꼭그 직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차원까지 얘기하기엔 좀 이게 또 해석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상 각도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The size of gears, 그 기어들의 크기 and their number of teeth, 그 이의 수는 Mechanical advantage, 기계적 이득을 determines,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whether force, 즉, 힘, force is being increased. 가해지는 힘, 또는, RPM을 둘 중에 하나, 즉, or니까 둘 중에 하나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If each gear, 각각의 기어들을 넘어가서, has the same number of teeth, 두 기어의 이의 수가 같다면, there would be no change in force or RPM. 그래서 힘이나, 힘의 변동, 전달되는 힘의 변동이나, 회전수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3-14 예를 드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많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요렇게 생긴 기어입니다. 요거죠? 각도가, 요렇게 차이가 생기는 기어를 말하고, 은근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게, 글쎄요, 방앗간에 가도 이걸 보실 수가 있고, 요즘 방앗간도 참 보기가 어려운데, 방앗간에 그 곡물을 빻는 기계 장치 있죠? 거기에도 보이고, 자동차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 뒷바퀴, 그러니까
엔진은 앞에 있고 뒷바퀴를 굴리는 그런 자동차들 있죠. 후륜 자동차 혹은 뭐 트럭 이런 거 보면 뒷바퀴 축에 둥그런 기어 뭉치가 있습니다. 뭐 이거하고는 정확히 같은 거는 아니고 그건 이제 디퍼런셜 기어라고 해서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면 이제 경운기 뒤축 그래서 뭐라 하더라 아무튼 뭐그 촌에서는 뭐라고 부르던데 대후 기어라고 그러나 뭐 아무튼 뭐 그런 이제 속칭으로 부르는 기어들이 있는데 아무튼 앞쪽에서 엔진에서 오는 축이 바퀴를 돌리는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90도로 꺾이는 과정에서 뒷바퀴를 돌리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베벨 기어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요그 기어의 각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이게 90도가 될 수도 있고 더 낮은 각도가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각도의 변화는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플레인 오브 로테이션이라는 게 회전 축의 각도, 정확히 말하면 회전 축의 각도다 이렇게 해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3월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